다쳤네요 지금. 아니 아 진짜 안 다쳐요? 아 다시 세게 해봐요. 아 니마이? 니마 아 해봐. 어, 어. 어떡해요. 저 큰일 났어요. 저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이렇게 이런 경험 처음이어서. 여러분 이런 경험 보셨나요? 처음입니다 지금. 오 니나씨가 힘이 세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니나씨가 개그우먼 중에 예. 그 패스리는 돼 나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를 오늘 입증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죠? 아 죄송하고 이거 뭐 청구 비용은 그 영수증 처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네네. 제가 잠수 탈게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니나 선배님 맹승지고요. 저희 같은 학교죠. 네. 네, 저희 니나가 쉬는 날 뭐 하냐고 해서 저희 이제 생 날모습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처음부터 약간 사고를 쳐가지고 약간 당황한 모습이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살짝. 예.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제가 예. 평소에 이게 회의 때도 네. 조금 꾸미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너무 개차반이라서. 아. 네. 이거 저 선물이에요. 저 선생님이 네. 저 선물을 주시고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 두 명한테 주라고 하더라고요. 니나 씨한테도 대원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시죠? 저 호수공원에 네. 산책하러 갑니다. 아 산책 저희 루틴이거든요. 바람이 되게 어우 예쁘게 쉬는 날은 맨날 그러면 호수공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아, 쉬지 않는 날도 갑니다. 네. 어 조심해! 아 큰일 날뻔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지금 두 번 먹고 살렸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왜 호수공원을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저 산책 다이어트도 하고 생각도 하고 웬만하면 호수공원 다닐 때 네. 추린 입고 다니는 너무 꼬매시고 가시는 거. 아니 오늘 회의하고 와서 네. 집에 들리면 또 시간이 지체되니까 시간은 금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이 신발이 또 저희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신발인데 아. 이게 되게 편해요. 네. 구두를 못 신는데도 네. 편하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호수공원까지 가서 네. 뭐 하실... 그냥 한 바퀴 돌 건데요. 혼자 가시지 왜 저래? 아니 저 쉬는 날에 뭐 하냐고 해서 또 이제 거짓말로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아 그죠. 저 다리 튼튼하시죠? 저 원래 두 바퀴 도는데 예. 니나 씨를 위해서 한 바퀴만 돌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신났어요? 아 저는 약간 산책이 좀 저의 그 신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니나 씨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예 기분이 좋네요. 어 우리 그때 네 사랑과정 아 그때였지! 승진님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솔직히 날아갈 뻔했거든요. 너무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햇살이 너무 좋네요 지금. 예. 어 너무 예쁩니다. 예쁘다. 자 저기 조팝나무가 저기 있잖아요. 조팝나무요? 네 조팝나무. 아 조팝. 네 여기 조팝나무 여기 한번 찍어주실래요? 예. 예쁘죠. 파리 띨르리 공원 여기 한번 거닐어 볼까요? 예. 이런 그림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 그럼 제가 앞으로 와서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야, 아니, 예. 오프닝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맹승지입니다. 아, 오프닝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에버랜드 튤립 추트에 갈 필요 없고요. 네. 여기서 다 해결하시면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기 옷을 찍으라고 하시는 분 좀. 승지씨, 쉬던 날 뭐 하세요? 승지씨. 조주우신가봐요. 어, 열로 역광이어서. 어, 오른쪽 잘 나오시죠? 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 자신 있다. 네, 왼쪽 갈게요.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예 너무 예쁩니다. 꽃을 많이 점지면이 저기요 저기요 승기 씨. 꽃을 많이 좋아하십니까? 꽃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 집안 내력이 네 꽃을 좋아해요. 예? 아, 죄송한데 지금 잠이 덜 깨신 거 아니시죠? 살짝 덜 깨긴 했어요. 잠시만요. 네. 목에 네. 아 비비크림 바르셔서 잘 안 바르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실수를 범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좀 제가 못 보니까 해주시겠어요? 네. 자 선크림은 톤업 선크림을 발랐는데 보이는 곳은 다 바르라고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근데 너무 잘 안 펴 바르셨네.
그냥 턱도 바르고 저기 펴바르는 게 조금 귀찮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없으십니까? 네, 있으세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네. 날 호수공원을 네. 저와 함께 걸으시네요. 저는 원래 계란 걷는데 오늘은 니나 씨가 오면은 또 이제 니나 씨가 너무 기 빨리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걸음이 상당히 빠르시네요. 어머, 그렇죠. 제가 좀 느리게 걸어볼까요? 살짝만 느리게. 네, slow down. 감사합니다. 네. 계속 걷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쇼핑 좀 하려고 해요. 저기 홈플러스에서 네. 팬티 좀 몇 장 사려고요. 빵꾸가 났더라고요. 여기 손가락 이거 이 올리는 부분 있죠? 여기 옆에 쪽에 이거는 이제 보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팬티를 사러 홈플러스 가야 됩니다. 이따가 스케줄에 있어. 니나 씨 MBTI 뭐예요? 저는 ESTJ입니다. 밝고 군인 같으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MBTI. 승진님은 MBTI가 무엇입니까? 저요? 알아맞혀보세요. ISTP? 모르시죠? 네. 인프피도 나오고 인프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약간 혼혈 느낌. MBTI 잡종 느낌. 하이브리드 견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약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바뀐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승진님을 네.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승진님은 네. 살짝 6살짜리 아이 같습니다. 어머!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철딱선이 없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너무나 밝은 그 순수미가 느껴집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또 그렇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 네. 오디오가 괜찮을까?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할게요. 여기 어떠세요? 네, 승진님. 네. 바람이 상당히 많네요. 오늘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머리도 2시간 정도 헹궜네. 네.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한데 네. 너무 바람이 불고 이거 여권이고 지금 난리.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승진님. 네. 지금 옆모습만 나와서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 되게 바람에 감사하고. 그래서 네. 요즘에는 네. 그거 안 하십니까? 뭐요? 유튜브? 하죠. 저 스케치 코미디 해요. 짧은 이야기라고 스케치 코미디 채널을 만들어서 열심히 또 활동 중입니다. 짧은 이야기? 네. 구독 한번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승진님께서는 이제 미용 학원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미용 학원을 학교 학교. 네네네. 고등학교가 2년제 고등학교가 국내 최초로 생겼다 해가지고 그럼 내가 대학을 좀 더 빨리 가면은 남들보다 1년 더 빨리 벌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어디 학교예요? 거기가? 그 연희 미용고라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거 2년제예요, 거기가? 네. 그러면은 18에 졸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쵸. 19살 때 대학교로 갔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은 예원예술대학교를? 그 꿈이 진짜 많았어요. 개그우먼도 있었고, 배우도 있었고, 아나운서도 있었고, 수의사도 있었고, 승무원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어요. 꿈이 많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예원대학교 코미디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진님, 네. 죄송합니다만, 네. 최동숙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알아요. 동기 아니세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승진님, 네. 이제 공채 준비할 때, 네. 동숙이랑 같이 해서 모텔방에서 개그 얘기를 했답니다. 동숙아, 너는 개그를 어디서 하고 싶니? 물어봤답니다. 네네. 동숙이가 저도 일본에서 하고 한국에서도 막 하고 싶어요. 네. 선배님은 어디서 하고 싶어요? 하니까 선배님이 했던 대답 기억나십니까? 이탈리아? 나의 과거. 제가 이탈리아어를 못해서 포기했거든요. 이탈리아 가는 거를. 근데 왜 하필 이탈리아? 뭔가 이탈리아를 좋아했어. 이탈리아 피자도 좋아하고 이탈리아 파스타도 좋아하고 그래서 꽈트로 포르마지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 아, 그럼 동숙이가 그걸 기억하는구나. 제가 그때 당시에 빠져있는 나라가 응. 이탈리아였어요. 이사하려면 이탈리아어랑 섹시하고 예뻐야 된다. 그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탈리아어는 못하겠다. 그냥 한국에서 개그맨이 되자. 해가지고 이제 MBC 공채를 봐서 MBC 공채 개그맨이 됐죠. 이탈리아 안 간 거는 약간 후회가 되긴 해요. 지금도 그러면 꿈을 이탈리아로. 아,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승기님 네. 여행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행 많이 아 요즘엔 잘 못 다니는데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요. 어디 다니셨습니까? 파리, 런던, 그다음 동남아, 필리핀, 다낭, 아 일본. 어 근데 네. 파리랑 런던을 다니셨는데 네. 이태리는 안 가셨어요? 제가 이태리 굳이?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좀 이태리는 나중에 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자. 왜냐면 나 지금 뮤지컬 봐야 되고 빵 프랑스 가서 바게트 빵 먹어야 되는데 이태리는 무슨 약간 이런 감정이 약간 들더라고요. 때때로 약간 바뀌는 사람의 심성이랄까? 네. 이태리도 이제 갈 거예요. 그 뭐냐 베네치아, 로마 또 이렇게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켓이 네. 5,900원이에요. 가성비가 너무 좋죠. 네. 아 잠깐만 이거 주니어였어? 주니어였어? 어, 야 나 이런 거 좋아. 팬티 라인 안 보이는 거. 네, 소소하시네요. 저요? 네. 팬티 굳이 이런 거를 돈 들이진 않아요. 어? 이것도 되게 편하겠다, 그치? 응. 어, 나 어? 이런 거 좋아. 네, 8,900원입니다. 어, 안 돼, 안 돼. 5,900원. 제가 또 가성비를 따지는 알뜰한 성격이라서. 근데, 팬티 주장을 하기 뭐 했고요. 이렇게 들고 가신데. 잠깐만. 이런 데 숨겨서 가면. 소리 안 날 거예요. 약간 아, 소매치기처럼 좀 이따 빠지는 거 아닙니까? 티 안 나죠? 할까요? 드라마 촬영 중인가 봐요. 누구야? 누가 왔는데? 승기님도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아, 아, 네. 조명이 저기가 좀 크네요. 승기님 지금 촬영 중이어서. 나 저거, 어머. 우리 가서 보조 출연자 같이 앉아있을까? 근데 이제 네. 어디 가십니까? 이제는 또 이제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네. 호수공원 가가지고 또 한 2시간 정도 뛸 거예요. 저희 애들이.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니, 아까 전에 호수공원 갔다 왔잖아요. 제가 혼자 하는 시간이랑 또 이제 애들하고 데리고 나온 시간 또 다르니까. 아, 그렇습니다. 잠깐만. 왜 그러세요? 어, 나 밴드 없었어. 예? 밴드 없었어. 아, 미치겠네. 선배님!